의원들 사이 힘겨루기로 거듭된 파행을 보였던 대전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반쪽짜리로 열렸고 본회의장에선 결국 주민들 앞에서 파행으로 얼룩진 모습을 여과 없이 보였습니다. 현상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대전 중구의회 앞입니다. 중구의회에서는 내년도 중구의 살림살이 예산을 위해 예결특위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중구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각 부서 담당자들이 출석해 내년도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들은 편성된 사업 예산을 심사합니다. 지자체 살림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핵심 일정 중 하나입니다. 중구의회 예결특위위원은 모두 7명. 하지만 절반을 감넘긴 4명만이 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 3명의 의원들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는 모두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 이처럼 상당수 의원들이 회의장에조차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원들을 만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결위 왜 참석 안 하고 계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숫자로 그것도 표결로 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연년이 이어왔던 20년이 훨씬 넘는 지방 의정사에 이거는 그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예결특위 구성을 놓고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참 애석합니다. 같이 동참해서 우리 구정에 이번에 참 예산안과 이런 것을 같이 동참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설득해도 동참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의원 본연의 임무는 다 해야 한다는 것. 예결위 구성을 놓고 벌어진 이 같은 웃지 못할 사태는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양정당 의원들 사이 자기 합리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결국 힘겨루기 싸움입니다. 지방들의 지방의회에 대해서의 기본적인 이런 감시 싸움은 결국 자리 싸움으로 기인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원 개인의 욕심과 정파적 이해 때문에 그렇게 자리 싸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뤄진 예산안 심사. 이 가운데 중구 대표 축제인 대전 휴문화 뿌리 축제 예산 5억 원과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등 지역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여기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반토막 내면서 그야말로 반쪽짜리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중구의회 제186회 5차 본회의. 본회의를 보기 위해 찾은 주민들 앞에서 의원들 사이 설전이 오갑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십니까? 개인적인 모든 걸 떠나와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참여를 해서 그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국민을 뒤로 한 채 정회를 맞습니다. 중시 시간 관계로 점심 식사 시간이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뽑아준 위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거를 도와주지 못한 방 이렇게 팔목 잡고 말해. 내가 누구 목사? 우리 국민들이 가만 안 해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원 예산 삭감에 화가 난 어린이집 원장들은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장도 월급 못 따가면 아이들 밥을 줄 수 있겠어? 아이들 난방 넣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추운 상황에서. 이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 의원님들께서 행사를 하실 때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한 번만 더 표심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에게 먼저 배제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딘가 모르게 이 의원들의 어떤 파가 나눠져 있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시고
의정을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있잖아요. 파가 의견이 있잖아요. 서로 분리가 돼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선거운동할 때 후보활동으로 선거운동할 때 그때 하신 말씀들을 다 잊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되지. 이거는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지만 결국 거듭된 파행으로 비상식적인 모습을 주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때문에 하나하나의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 계속되는 힘겨루기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의회와 위원들의 존재의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CNB 뉴스 현상필입니다.